우선은 뮤트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고, 얘도 마찬가지로 튜너가 있습니다. 아, 요새 튜너 무조건 있어야지. 다 있어, 그냥 튜너는. 오케이. 튠을 맞출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, 위에 상단의 이 부분이 이제 피치를 뜻하는 팩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. 튜닝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뷰트튠을 해제를 하면 당연히 소리가 나올 거고요. 사용한 악기는 콜트 마스터피스 패시브 악기라서 약간의 노이즈가 있네요.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걸린 사운드. 그래서 적당한 아웃풋 레벨과 인풋 게인을 조절을 해서 이 정도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프리쉐입이라는 버튼이 있어요. 요 프리쉐입이라는 버튼은 그요 트레이스 엘리엇이 자체적으로 EQ잉한 우리 일반적으로 프리앰프 키면은 소리 변하잖아. 그게 다 이런 EQ 쉐이핑으로 만들어진 소리거든요. 요걸 딱 누르면은 그런 기름진 소리로 변한다고 그렇지. 트레이스 합니다. 엘리엇이 추구하는 사운드로 이제 바뀌는 거죠. 그렇죠.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이 갈매기 제일 EQ잉. 사랑하는 EQ잉, 갈매기 그렇지. EQ잉. 네. 그게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위에는 프리쉐입을 한번 눌러볼게요. 자, 우선 뭔가 힘 있는 사운드로 변하죠. 톤 변화가 크네요. 일반적인 프리앰프에서 좀 추구하는 그런 좀 왜곡된 소리를 그대로 재현한 느낌이에요. 근데 질이 좋습니다, 되게. 가장 핵심적인 스위치일 것 같고요. 패시브 액티브라는 버튼이 있어요. 누르면은 액티브, 떼면은 패시브인데 뭐 당연히 패시브 악기를 꼈을 때는 빼고 액티브 악기 꼈을 때는 누르면은 거기에 맞는 사운드로 변환을 시켜준다고 하고요. 마이너스 몇 dB 이런 게 아닐까요? 그리고 우리 흔히 아는 드라이브, 자글자글한 소리를 만들 때 쓰는 드라이브가 있고, 드라이브와 관련된 노브는 요 얼마만큼 드라이브를 줄 것이냐와 드라이한 소리에 얼마나 섞을 것이냐, 블렌드 노브가 들어 있어요. 여기는 인풋 게인이니까 들어오는 처음 게인. 들어오는 게인을 조절하는 거죠. 그렇죠. 이 게인을 높여도 드라이브가 걸릴 수가 드라이브를 한번 있겠죠. 걸어보겠습니다. 켜게 되면은 여기 드라이브와 블렌드가 불이 켜지게 되고, 자, 드라이브를 다 걸어도 블렌드를 왼쪽으로 걸어놓으면은 블렌드를 다 먹여도 어느 정도의 드라이한 소리가 살아있어요.
이렇게 원음이 좀 같이 섞여서 나오는 기분이 많이 드네요. 드라이브는 이런. 그래서 드라이브가 있고, 그 다음에 EQ가 있습니다. EQ. 아, equalization. Equal. 얘는 5밴드 EQ예요. 그래서 베이스, 로우 미드, 미드, 하이 미드, 트래블 조절이 가능하고요. 깔끔하네요. 네. 여기 모두 중립인 상태. 약간 좀 부스팅 되는 기분이 있고요. 트래블. 컴프레서를 조절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. 로우 밴드와 하이 밴드의 그 컴프레싱을 걸 수 있어요. 우리는 뭐 다른 컴프레서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쇼를 조절한다든가 막 그런 복잡한 컴프레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얘는 단순하게 그냥 투 밴드에 딱 나눠가지고 어디에 얼만큼 걸 거냐. 그래서 뭐 로우 밴드에 올리면은 오연 베이스의 저음 이렇게 연주하면은 이렇게 부밍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걸 깎기 위해서 쓸 수도 있을 거고, 아니면 내 악기가 너무 땡땡땡땡 거려 하이 밴드를 올리면은 그렇죠. 거기를 깎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컴프레서예요. 장점은 편하게 쓸 수 있겠네. 그렇죠. 네, 한 번 띵 쳐보고 나서 바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단순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좀 세밀하게 네, 조절은 세밀하게 조절은 어렵다는 거. 네. 컴프를 누르게 되면은 로우 밴드와 하이 밴드 두 개 불이 켜지고 지금 다 내린 상태거든요. 자, 이게 컴프가 얼마만큼에 걸렸는지를 지금 알 수는 없지만은 우선 누르면 음이 작아지네요. 상태는 프리 컴프 상태입니다. 누르면 포스트 컴프가 되는 거고, 프리 컴프면은 앞쪽에 이퀄라이제이션 앞쪽에서 이 컴프가 작동을 하는 거고, 하이 밴드를 풀로 당겨 볼게요. 고역대를 좀 압축시킨 느낌이 들죠. 이번엔 로우 밴드. 손을 깎고 쳐볼게요.
차이가 느껴지세요? 요 하이 밴드와 로우 밴드를 조절하는 밸런싱을 맞추는 합주 때 아니면 녹음할 때 그럴 때 간단하게 사용하기 괜찮을 노브 같아요. 이 버튼은 컴프레서를 썼을 때의 버튼이고, 프리 컴프라고 하면은 EQ의 앞에, 포스트 컴프 누르면은 EQ의 뒤에 돼요. 뒤에. 그러니까는 드라이브를 먼저 먹고 나서 컴프를 걸고 EQ를 거느냐, 드라이브 걸고 EQ 걸고 그 다음에 컴프를 거느냐. 이거 이제 앞뒤 고르는 거네. 그렇죠. 이런 버튼이 너무 좋은 게 아날로그 이펙터를 이렇게 쭉 짜다 보면은 컴프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. 그렇죠. 앞에 저는 주로 앞에다 놓고 쓰는 편인데 가끔 가다가 뒤에다가 맨 뒤에다 놓고 싶은데 이걸 바꾸려면은 다 띄고 막다 붙여놓고 선 다시 연결하고. 근데 이 버튼 하나면은 그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니까. 그렇죠.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프리 컴프와 포스트 컴프가 EQ 앞뒤로밖에는 조절이 안 돼. 나는 요 앞에 놓고 싶은데, 제일 처음에 놓고 싶은데, 요게 안 돼. 요건 단점. 그건 단점이네요. 또는 맨 뒤로 놓고 싶은데, 그 이거 어차피 맨 뒤니까 아, 맨 뒤네, 더 없네. 더 없어. 아니면 여기 프리쉐이프 앞에다 놓는다던가. 이게 우리가 흔히 그냥 보는 프리앰프의 기능이랑 거의 비슷한 기능이다 보니 그렇죠. 요 앞에 놓는다던가 여기 놓고 싶은데 무조건 여기랑 여기밖에 안 돼. 이건 단점. 앞쪽에 컴프레션이 걸리고 그 뒤에 EQ를 걸어서 얘들을 좀 낮추고 베이스도 녹음이 되면 좀 부스트하겠습니다. 피가 떠버리네. 이건 단점이네요. 이제 컴프레서를 켜고 꺼는 데 있어서 볼륨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레벨을 계속 조정을 해야 돼요. 자, 이거를 한번 뒤쪽으로 빼볼게요. 차이가 좀 있네요.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. 더 걸어볼게요. 여기에 프리쉐이프 같이 걸어서 포스트 컴프를 걸었을 때 컴프레싱이 좀더 강하게 압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볼륨 차이가 너무 큰 거는 좀. 그다음에 베이스 인핸스드 버튼인데 합주실을 자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? 근데 거기 있는 앰프가 저음이 되게 약한 앰프다. 그러면 얘를 눌러갖고 저음을 더 부스팅 시킬 수도 있답니다. 잘안쓸것 같아요, 저는. 굳이 뭐 베이스 부스팅 시켜서 뭐해? 그렇죠. 붕붕거리기만 하지. 네. 네. 그래서 그런 버튼이 있고요. 이 소리가 굉장히 커집니다. 근데 오히려 하이프렛은 잘안 먹는 기분이네요. 저음에서만 먹네요. 약간 옥타브 걸린 느낌. 그리고 얘네가 녹음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DI 프리포스트가 그렇지. 요 프리쉐이브를 눌렀을 때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EQ잉 사운드와 마음에 드는 드라이브 질감이 나온다고 하면은
얘를 통해서 녹음을 두 채널로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DI 풀이라고 하면은 얘를 거치기 전에 사운드 생소리를 하나 뽑고 호스트를 뽑아서 여기 다 거친 소리를 하나 더 뽑아갖고 믹싱할 때 좀 장점을 낼 수가 있겠죠. 밸런스 아웃풋 단자가 있는 요거 너무 요거는 네. 진짜 쓸만하겠다. 네, 쓸만한 단자. 그리고 그라운드 리프트는 뭐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은 네. 뭐 로이즈가 나면은 눌러서 뭐 끈다던가 이런 기능이 있고 여기는 그냥 악기에 직접 연결되는 인풋. 드라이 아웃은 얘 들어온 걸 그냥 바로 빼주는 거예요. 얘도 비슷한 프리도 비슷한 기능이겠지만 얘는 이제 뭐 별도의 튜너를 또 단다던가 별도의 다른 체인을 또 만들고 싶을 때 억스인도 있어갖고 MP3 연결해가지고 네 연결을 쓸 수도 있고 뭐야 헤드폰 그 우리 일반 이어폰 단자도 있어갖고 연습할 때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아!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세요. 꼭 꼭 꼭.